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급작스럽게 앉은 이유는요, 바로 그 박범인 후보에 대한 가짜 문자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현재 박범인 후보의 가짜 문자가 금산군민 유권자들에게 아주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살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정우였고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상은, 무소속 후보는 박범인 후보였습니다. 당시는 3강 구도로 이제 초접전 양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정우 후보가 1633표로 35.34%를 득표했고요. 자유한국당 이상헌 후보가 6812표로 22.64%의 득표를 얻었고요. 무소속의 박범인 후보가 1239표로 34.03%를 득표했습니다. 문정우와 박범인의 표 차이는 394표로 1.31% 차이였습니다.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18년도 선거 직전에 허위 광고가 무분별하게 살포된 이유였습니다. 그 허위 광고가 박범인 후보를 결정적으로 낙선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똑같은 그러한 전략을 상대 진영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웹 이미지는 바로 2018년도 당시에 금산 군민들 핸드폰으로 대량 살포했던 웹 이미지입니다. 당시 상대 후보 진영의 파렴치한들이 충격적인 가짜 광고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죠. 이는 2019년도 재판에서 이미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망나니 군소 후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박범인 후보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망나니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짐승만도 못한 파렴치한들의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당시에 냈던 광고가 충청지역 한 군수 후보의 화려한 이력이 지역 정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었다. 지역 정가에서 관심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예. 금산 군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과거 뺑소니 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3천만 원을 횡령해 당시 애인에게 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허위 광고를 낸 겁니다. 지역과 맞상대 후보 측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군수로 나올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박범인 후보의 맞상대는 누구였습니까? 문정우와 이상헌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활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박범인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박범인 군수 출마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아주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승마도 못한 파렴치한들이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2018년도 그 허위 광고로 인해서 재판이 있었고 최종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내용의 기사 전문입니다. 박범인 비방, 문정우 금산군수선거사무장 벌금형. 당시에 그 허위 광고를 주도하고 이끌었던 인물이 이 문정우 금산군수선거 캠프의 선거사무장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벌금, 여기 보시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이 재판은 여기 기사가 2019년 2월 28일이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대전지법 제1형사 제11형사부에서 판결이 있었고요.
이 문정욱 캠프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는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았고요. 여기에 따른 좀 무식한 말씁시다. 이 A씨의 떨마니들도 벌금을 냈어요. 다 문정욱 캠프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여기 판사까지 남아있잖아요. 대전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정정미 부장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군수, 문정호 군수. 당시 이제 2019년도니까 이미 군수 취임한 상태죠. 문정호 군수 선거사무장. 당시 문정호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선거사무장. A씨 57세. 57세니까 이제는 뭐예요? 4살이 많으니까 이제 61세네, 61세. 이제는. 올해 2022년도죠. 이 사람이 벌금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A씨 똘마니들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는 거죠. 4명, 숫자도 4명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들도 적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벌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넘어가 볼까요? 다음을 보시면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것이죠. 그리고 판사의 말이 그랬어요.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죄질이 나쁨 정도가 아니라 이건 파렴치한 짐승만도 못한 그런 파렴치한들이. 그 사람들이 누구요? 문정우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런데 더 기막힌 일은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양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양양을 해서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물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수십 년을 썩어도 정말 분이 안 풀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그게 벌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2022년도 지금 2월부터 현재 아직도 이 가짜 문자를 우리 금산군민 핸드폰으로 지금 전송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문자를 길게 장문으로 조금 다듬어가지고 보내고 있는데 참 기막힌 문자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이제 문자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파렴치한들이 보내는 문자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일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뿌린 대로 거둔다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니까 국에서 버려버리고요. 자, 이게 현재 나들고 있는 문자입니다. 현재 금산 군민 유권자들에게 대량으로 지금 철파하고 있는 문자의 내용이에요. 예? 전달, 불륜, 음주, 뺑소니, 도덕성 결여된 후보가 금산군의 수장이 돼선 절대 이런 같은 경우 참 입에서 지금 욕이 막 절로 나오는데 제가 후보님을 위해서 참고 있습니다. 피모 씨는 피가 뭐야? 이니셜 쓴거 아닙니까? PALK 박 국민의힘 군산 군수 누구예요? 박범인밖에 더 박범인뿐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놈들의 파렴치한 놈들의 문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박범인 후보 반대편에서 상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문자를 믿으면서 이런 허위 문자를 공유하고 퍼뜨리는 것은 더 죄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공범이에요, 공범. 예? 짐승만도 못한 파렴치한들 공범입니다, 공범. 아, 생각을 좀막 화가 나요. 눈물도 나고. 지난 2018년도에도 이 허위 광고로 인해가지고 후보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형님도 울고, 형수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박범민이가 평화롭던 가정에 파탄을 깼다. 이런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 예? 이건 뭐, 보세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이런, 아, 이 자식들. 아마 재받아서 하늘에 스스로 데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뭐 오죽하면 전기세 이런 이제 막 여기다가
2018년도 허위 광고 문자에 비해서 이게 더 덧붙였어요. 그리고 더 늘어났어요. 활자 수도. 기막힌 일입니다. 근데 이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이 파렴치한들이 보내는 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누군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만 여러분들은 퍼즐을 눌러서 읽어보세요. 이거 뭐겠어요? 상대 선거 캠프 진영에서 보내는 파렴치한들의 가짜 문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이유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 끝이에요. 문자 내용의 끝. 문자 피닛입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낙선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것. 선거 자금을 받은 건 이번 선거에서 업자들로부터 선거 자금. 이번 선거에서 업자들로 받았다기보다 제가 금산읍내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듣는 소문, 또 식당에서 밥 먹다 듣는 소문을 들으니 상대 캠프에서 뭐 수억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막 그렇게 떠주는 소문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막힌 일이죠. 네? 만약 이런 후보가 금산군의 수장이 된다면 금산의 곳간은 업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 금산의 곳간? 제가 금산읍내 식당에서 아니면 길을 가다 들었던 그런 말들은 그럼 뭡니까? 그건 막 수억의 돈을 뿌린대요. 예? 뿌리는 이유는 만약에 실제로 뿌렸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그 이상 돈을 군소하면 돈을 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 상대 캠프의 후보자는 이미 뭐 군소 경험도 있잖아요. 예? 알겠죠, 뭐.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번다는 거. 선거법 때문에 뭐 제가 근거 없이 돈을 뿌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소문이 그래요, 소문이. 예. 식사, 밥 먹다가 주변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요즘에 그런 얘기가 무슨 노래나. 뭐, 어디 식당은 뭐 아예 그냥 대놓고 쏟아 부어준대요. 예? 그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는,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뭐 소문은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제가 제 귀로 직접 식사를 하다가. 부도덕적이고 음주뺑소니 불륜 저지른 후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여러분, 파렴치한들의 짐승 같지 못한 파렴치한들의 이런 그 거짓말을 뭐 당연히 믿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자 내용을 보면은 기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은 박범위를 모르는 분들 내지는 식자층이 아닌 분들. 시골이다 보니, 그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보면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거 보내겠지라고 하죠. 예?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참 한심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여러분들이 좀 소문을 내주세요. 말 같지도 않은, 문자 때려치라고. 이건 이상과 같이 수신한 문자는 모두 100% 가짜입니다. 100%가 아니라 1000% 가짜예요. 1000% 가짜. 모든 게 다, 단어 하나하나, 지금 이게, 수백 자가 넘는데, 거의 아마 천자나 수백 자 가까이 되는데, 이 수백 자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상대 후보 진영에서 누군가 아직도 이 파렴치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전송되고 있는 금산 군민의 핸드폰 전화번호들은 선거 캠프의 관계자만이 알수 있는 번호들입니다. 예? 일반인이 유권자 핸드폰 번호를 뭐하러 수집하고 모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 운동을 해야 하니까
유권자들 전화번호를 어지간하면 대량으로 많이 입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SNS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이버 시대. 네? IT.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선거 캠프에서 전화번호를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 허위 광고 문자를 어떻게 보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연결이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후보는 지금 딱 두 명만 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문정우, 국민의힘의 박범인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로 지금 펼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상대 쪽에서 상대 후보를 죽이려고 이 짐승맛도 못한 파렴치한 허무 맹랑한 문자들을 금산 국민들에게 현혹시키면서 지금 날리고 살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약 살포하듯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정신 나간 놈들. 이런 문자를 보고 믿는 사람은 똑같이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말이 글쎄요. 이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문자를 보고 믿는 사람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뭐 박범이로 뭐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들끼리 공유하면서 이제 이 문자 서로 막 주고받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앞에 전달이라고 전달하라고. 예, 전달할 문자라고. 그리고 그쪽 당에서 지들끼리 그러고 있어요. 그게 당입니까? 그게 선거 캠프입니까?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고요. 예? 인면수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후보는 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더불어 같이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바르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박범인 후보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상식이 통하는 사람으로서. 아, 열받아. 정말 열받습니다. 목이 아프네요, 열받으니까. 아. 그래서 저는, 선거 캠프와 선거 관계자가 주는 번호가 아니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누가 됐든지 간에 당연히 상대 진영 캠프에 범죄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눈 감고 방관하고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만도 못해요. 미친 사람들이죠. 또 구겨서 쓰레기통에 막 버려버리고요. 이런 쓸데없는 일들. 현재 금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 발신처가 한국이 아니랍니다. 한국이 아니랍니다. 한반도 건너랍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 그리고 핸드폰 번호가 대포폰이라서요. 수사 진행이 현재 오리무중이랍니다. 그러나 범죄자는 잡힐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2018년도에도 선거 끝난 다음에 범죄자들이 잡혔어요. 선거 끝나고 그리고 2019년도 2월 달에 재판이 진행돼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번 주 지금 이따위로 지금 이렇게 엄청난 파렴치한들의 허위 문자가 막 지금 금산군민 전역에 지금 수만 명에게 퍼지고 있어요. 또 국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의심할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활자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 아니라 1000%예요, 1000%. 제가 제 목을 걸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1000% 거짓 문자라는 것을 제 목을 걸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박범인 후보의 이 얼굴이 술 마시고 뺑소니나 하고 공금행령에서 애인 만들어가지고 3천만원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미친 소리죠. 두 분을 보세요. 예? 이 박범인 가족은 단란한 가족입니다. 예? 결혼 후에 평생 동안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고 있는 금실 좋은 천생연분 인꼬 부부라고 주변에 소문이 나 있대요. 같이 오랜 30년 이상 같이 공직생활했던 그분들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고집은 있대요. 근데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공직자로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옳은 것에 대한 고집은 당연히 있어야죠.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박범인 후보는요, 탐욕도 성냄도 없는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공직자 생활 중에 잘렸어요, 잘려.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아들한테 쫓겨나고 며느리한테 쫓겨나고 후보자 사모님께 벌써 쫓겨났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모님이 왜 밥을 지어줍니까? 예? 밥안 해주죠. 쫓겨나죠, 쫓겨나. 안 그래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런 문자를 보고, 그런 문자를 믿으면서 의심하고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읽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문자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리고 100%가 아니라 1000% 믿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진정만도 못한 파렴치한 놈들이 보내는 문자를 믿느냐면 그 믿는 놈들은 상대편이에요, 상대편. 그리고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군정을 이끌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입니까? 말이 됩니까? 상대 진영이 아니면 그런 문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 보냅니까? 누가? 예? 그럼 막아야죠. 그런 문자를 누가 보내냐?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야죠. 당연히. 수장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이 허위 문자 때문에 제가 좀 감정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도 많이 났고 지금 제가 이제 좀 절제한 상태에서 그나마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박범인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얻을 것입니다. 그만큼 박범인은 금산 발전시킬 겁니다. 그리고 금산군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인사말에도 있잖아요. 온 정열 다 쏟아부어서 불사르겠다고. 그 정도의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산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박범인 후보가 그 허위 문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충남도지사로 출마한 김태웅 예비후보 저전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님이나 정진석 국회 부위원장님이나 이명수 국회의원님이나 심재평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박범인 후보의 손을 왜 잡습니까? 그리고 응원한다라고 왜 합니까? 범인아, 나너 응원한다. 이번에 꼭 되라. 그렇게 말씀 다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러한 허위 문자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인사를 응원을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 대통령이 힘내라고 손잡아준 사람이에요, 박범인은. 예? 그러면 대통령도 같은 사람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러면 이번에 그 허위 문자 광고 날린 사람 잡아가지고 그거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돼요, 법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높았다면, 그리고 과했다면, 감정이 과하게 표현됐다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박범인 후보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박범인 후보, 군수 되면은 금산 바꿔줍니다. 그리고 100% 만족한 행복한 삶은 아니겠지만, 버금가는 삶 살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후보라고, 그러한 군수 예비 후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좀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